그런 상태로 계속 지내니까 여러분들 떨어지니까 교육원과 상황이 여기저기 문제생기 너무 힘드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스승이 이제 예를 들어 올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 스스로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선생님이 아니라 그거는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이다. 왜냐면 스승이다. 내가 그건 생각하면서 살이 쪘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손가락처럼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재밌는 거 보여줄까?
근데 왜 오늘은 시현이를 태워다 준 거야? 시현이를 왜 데려다 준대? 오늘 뭐 학교 행사라 9시 50분까지 오셨어요. 9시 반까지. 근데? 그리고 아침 먹고 너무 피곤했어요. 왜 늦게 가는 날인데 그 시간을 못 맞춘 거야?
아, 네. 지금
아,
아, 나 진짜. 왜? 왜 설명이 이렇게 길었어? 도대체 안 사다 줘서 미안했어? 내가 그랬어. 남자는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아
근데 우리가 하면 너무 몸무게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냥 대로 자기 몸으로 사는 거지. 몸으로 생각을 해.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몸매는 뭐예요? 사람이 주문칸인데 이게 무슨 냄새일까요? 늘 얘기하시고 저는 원래 이 몸매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넥션에 그때 만났을 때는 55kg, 56kg였는데 그건 나는 원래 이 몸매가 안 되다고 이제 안 해준다니까요. 이동 어디 보자 뭘 차렸나 맛있게 드세요 뭘 차린 거야 어제 남은 홍어 삼겹살 뼈 하지 않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역시 홍어였어 시연이 갔고 얘 낳고 뭐 16개월 떴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임신을 해가지고 애 낳고 푹 빠지는 사람도 있고 안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애 낳은 건데 안 빠지니까 국민들 푹 온 거예요 하셨습니까? 우리 잠깐 끊어갈까요? 어? 이거는 다 보기 너무 어려워.